7트랙 안에 끝내기로 도박해주세요. 그런 거 7트랙 안에 끝내기 이런 거 하면은 그럼 1등을 못해요. 자 이번에 막판 개인전 연방 1등이냐 못하냐 예측 시작. 네, 마지막 세트니까 마지막 세트라서 꼭 1등을 못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에이 트라우마는 이겨내라고 있는 거죠. 쭈빼기. 아니 보세요 아저씨들. 아니야 마지막까지 집중. 2, 3등 싸워라. 안 싸워? 안 싸워 안 싸워? 에이 야 내가 실수해서 파운 거야? 앞에 실수해서 파운 거지. 아, 아 이게 막히네. 미안하다 내가. What? 아 내가 현수를 쳤구나. 아, 아유 이제 두 판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 돈 날리는 거 아니라니까. 아이 조금만 기다려봐 얘들아. 아 기다려봐. 어? 아니 이거 봐요 내가 어? 와 이거 뭐야? 쭈빼기 이건 또 뭐니? 이거 봐 이거 뭐야 이게? 아니! 아 진짜 주작. 야 주작해도 이렇게 주작하면 욕먹는데 진짜 이게 뭐냐. 이거 3명 싸움이다. 3명 싸움.
1등이다! 1등은 1등이다. 잠깐만, 막판 점수 봐야 돼요. 점수 봐야 돼요. 잠깐만, 점수 봐야 돼요. 동점이냐 아니면 내가 50점 넘었는데도 50점 다른 사람이 또 넘었느냐, 그거 차이인데. 와, 대웅이 형이 2등이야. 잠깐만, 대웅이 형 점수 개 높을 텐데. 아니, 이 느낌 씨, 리그장에서 너무 많이 봤다고. 와, 뭐지? What? 아! 아, 현수야, 나 이거 예측 때문에 점수 정확하게 알아야 돼. 됨, 잘못하면. 그래서 점수를 안 세서. 뭐야? 아니 현수야, 예측 걸렸다니까. 걸려있다니까. 너의 한마디에 따라 지금 80 몇 퍼야 이거? 86%의 사람들이 오락가락 한다니까. 우선 1등이 아까 현수가, 현수가 5등. 자, 3점. 자, 현수 2등. 자, 7점에 플러스 10점 됐습니다. 10점 됐고요. 현수가 7등 했네요. 자, 그대로 10점. 자, 그 다음 현수 또 1등. 자, 10점, 20점. 자, 이번에는 현수가 또 6등입니다. 자, 21점. 자, 랠리 4등입니다. 25점. 현수 1등 35점. 현수 7등 35점 그대로. 현수 1등 45점. 자, 마지막 현수의 등수는 무엇일까요? 박현수 6등. 6등 46점입니다. 자, 현수 46점이고. 자, 그는 정대들의 추억을 지켰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세트를 1등으로 끝내면서 막세트 개인전 연방 1등이냐 마지막인데 못하냐에서 86%의 여러분들이 선택해주신 1등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